임평구에서는 2019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혁신파크에서는 분과협의회 정책위원회와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임평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다 함께 혁신교육 공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찾아서란 주제로 크리신디센터 박복선 소장의 강의가 진행됐고, 2019년 3기 혁신교육지구 비전과 목표 수립, 운영 원칙을 세우기 위한 원탁 토론을 통해 내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